투데이 체육 뉴스에서 선정한 뉴스 원픽. 예,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기사였는데 네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예. 예, 우리가 뭐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들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디테일하게 멘탈을 케어하는 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닙니다. 예.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착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.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만큼 기업의 성과로 제공을 해야 되는, 여러분들은 결국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구성원이 되시는 것이잖아요. 회사 측의 이러한 노력만큼 각자의 역할과 직무에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인재로 거듭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담았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적인 서비스든 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음의 한마디, 저 마음이 아픕니다 했을 때 어쩔 TV 하면 안 되고 그랬구나, 맞아요.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어떤 이런 문화, 이런 분위기를 좀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네.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. 맞습니다.